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헬로카봇의 신작, 모반입니다. 모반은 시즌 9에 등장하는 카봇 중 하나인데요. 빠르게 적을 물리치는 기동력의 소유자라고 해서 굉장히 스피디한 장점을 지닌 캐릭터라고 하네요. 다른 카봇하고 비교해보면 변신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모반의 구성품을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레이저 카고, 그리고 레이저,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모반의 헬로 카봇 큐브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먼저 모반의 비클 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이저. 레이저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뭔가 그냥 작은 장난감 차량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뒤에도 아무런 장식은 없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도장은 그래도 깔끔하게 된 상태고 보시면은 이렇게 카봇의 마크도 있죠. 그래도 생각보다 세심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그래도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몰딩도 신경을 써준 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바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굴러가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작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은 신경 써준 모습이 생각보다 인상적입니다. 차량도 이렇게 도색이 딱 되어 있고.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레이저마저 변신이 됐다 하면은 진짜 대단했을 텐데, 뭐, 거기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욕심이겠죠? 네, 어쨌든, 요런 모습으로 굉장히 작고 귀여운 레이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카구로가 불리는 이 모반의 메인 몸통. 거의 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체인데요. 잠시 레이저 옆에다 두고 다시. 레이저 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대한 트레일러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저장 탱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대하죠. 뒤쪽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디테일이 꽤잘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옆쪽으로 보시면은 그 세부적으로 몰딩이라든가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바퀴도 잘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옆쪽에 헬로 카봇의 마크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몰딩도 잘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 도색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게? 메탈릭 도색 같은 부분도 굉장히 도색 미스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중간중간에 그 마킹 같은 부분, 요 부분이 오. 굉장히 도색 미스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런 마킹 하나하나가 진짜 디테일인 것 같은데, 오. 이 모반의 전반적인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듯 합니다. 약간 포인트 데칼 같네요. 그리고 정면. 정면은 사실, 일반적인 트레일러 차량이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약간 SF적인 느낌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라이트도 있고 아래쪽에는 뭔가 경광등처럼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가 아마 차량의 창문이겠죠. 만약에 따진다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창문스럽지 않은 디테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멋있네요. 약간 그 사이버 포뮬러에 나오는 그 포뮬러들, 그러니까 그 차량들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 트레일러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름은 어쨌든 레이저 카고인데 정확히 말하면 카고 베이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레이저 카고 베이스? 뭐 이름이 길어지는 거 보다야 좀더 간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레이저 카고는 이런 모습이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심플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 다시 레이저를
같이 보면은 요렇게 크기가 굉장히 작긴 한데 이렇게 대비해서 놓으니까 뭔가 진짜 사진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더 커 보이네요. 아무래도 차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실상은 아이고 레이저가 굉장히 작다는 것. 거의 한 3-4cm 정도 되겠네요. 네, 어쨌든 레이저와 레이저 카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을 살펴봤으니 이 둘의 변신 합체를 봐야겠죠. 자, 레이저와 레이저 카고 변신. 자, 이 모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독특한 변신 기믹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뒤에다가 레이저를 끼워 넣으면 되는 방식인데 이게 약간 반쯤은 오토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변신. 자, 한번 볼까요? 여기다 두고 레이저를 여기다 두고 레이저 카고 쪽에다가 넣으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상체가 로봇이 되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런 방식의 그 장난감이 따로 있었죠. 예, 그건 뒤에 얘기 드리고 어쨌든 상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나머지를 수동으로 변신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를 내려준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 상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팔이 이렇게 고정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을 이 부분을 내리고 옆쪽으로 빼서 팔을 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총인데 이런 식으로 총을 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펴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옆쪽 부분을 내리고 여기를 고정핀을 빼서 아래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는 따로 이 총이 이 상태여가지고 따로 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보시면은 이 안쪽 여기 스커트 부분에 다리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고정핀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허벅지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 안쪽이 스커트랑 같이 내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체가 아예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상체를 접합시키고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상체가 완전히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단단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내렸던 다리를 반으로 나눠주고 이 부분이 이제 발이거든요. 발을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징을 적당히 잡고 세워주면은 이렇게 헬로카봇 모반이 완성됐습니다. 변형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방식은 예전에 몬카트라든가 뚜버 V에 있었던 스톰조 아니면 타이탄 세이버 같은 그런 변형 방식이었죠. 네. 근데 대신 완전 변형은 아니고 원래 그 스톰조나 타이탄 세이버 몬카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뭐 차량을 넣으면은 얘가 일어나서 변신이 된다거나 합체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모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변형은 아니고 상체만 살짝 일어나는 약간 수동적 반쯤은 수동적인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완전 변형이 아닌 덕분이라고 할까요? 팔하고 다리의 가동률이 그 전에 나왔던 애들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이 가동률하고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이 카봇 중에서도 굉장히 잘생긴 얼굴인 것 같습니다. 되게 포스 있죠?
고글 형태의 얼굴인데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샤프하고 날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 되게 멋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얼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레이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레이저를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거 띠용 띠용 빼보면은 이렇게 레이저 위쪽 여기에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달려있는 형태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에 붙는 형식이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쪽에 이 잠금 장치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혀 있는데 레이저가 들어오면서 해제가 되고 위쪽으로 튕겨오는 약간 그런 변형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몬카트나 그 또봇에 나왔던 타이탄 세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식이겠죠. 나름 참신한 방식이긴 한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식으로 기믹도 살리고 디테일도 멋진데 얼굴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까지 돼요.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근데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면은 다른 부위를 설명할 때 얘기 드릴 텐데 다른 부위 가동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 팔. 팔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얇고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딱 보시면은 뭔가 그 스포츠카가 변신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 바퀴도 이렇게 있고 팔도 굉장히 날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랄까 색감도 좋고 디테일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특히나 무기. 무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손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무기를 낀 상태에서도 변형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줬으니 요거는 그냥 기본 사양으로 이렇게 장착을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을 보자면은 가동이 일단 당연히 360도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라쳇이.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360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오, 보이시나요? 이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여기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팔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정직한 90도. 딱그 변형 기믹까지만 움직이는 각도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그 걸리는 관절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라쳇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손. 손은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냥 조형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팔 가동만 봐도 가동률이 굉장히 좋죠. 특히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가동이 정말 좋은데 왜 고개가 안 돌아가는지 여기만 딱 돌아갔으면 완벽했을 텐데.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허리는 변형 기믹 때문에 따로 돌아가는 부분은 없고요. 자, 그리고 하반신 디테일을 보면은 오, 하반신 디테일도 상당히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스커트. 여기가 그 트레일러 부분일 때 윗부분이었죠.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커트 스티커가 아니라 스커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몰딩도 잘 들어가 있고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죠. 스커트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쁜 디자인으로 나와줬고요. 허벅지는 평범. 그리고 다리. 다리가 전 개인적으로 이 다리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약간 일반적인 스포츠카 모습을 하면서도 생각보다 두꺼운 약간 그 무게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약간 역관절 같은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뒷모습. 여기는 뭐 변형 기믹 때문에 살짝 비어 있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게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다리 부분에 길다랗게
그 지지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대도 단순히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몰딩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오, 카봇의 디테일이나 이 디자인도 진짜 몰딩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와. 가동률을 보자면은 이 부분, 여기가 이 스커트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름 높게 올릴 수가 있고요. 스커트가 좀 걸리는 바람에 구조 자체는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살짝 걸립니다. 자, 그리고 뒤로는 요 정도 보이시나요?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옆으로도 요렇게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무릎 관절은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변신 기믹 덕분에 그냥 완전히 접힙니다. 이중 관절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완전히 접히는 수준으로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거, 일단 발이 앞뒤로 당연히 움직이죠. 이렇게 살짝살짝 변형 기믹 때문이라도 얘가 앞쪽으로 더 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옆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야, 뭔가 그 트랜스포머 그 디럭스급 시즈 디럭스급을 보는 듯한 그런 가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아쉽네요. 진짜 여기까지만 움직였으면 완벽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 변형 기믹 때문에 얼굴은 이렇게 통짜로 내준 듯합니다. 너무 아깝네요. 너무 아쉬워요. 개조하고 싶어도 안에 개조를 하면은 변신 기믹 때문에 이게 못 쓰니까 아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요 가동을 써서 포징을 취하면은 요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이렇게 사이즈를 보시면은 약간 트랜스포머 보이저급 사이즈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디럭스보다는 살짝 크고 보이저급이랑 거의 동등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모반 리뷰였습니다. 프로포션과 변신 기믹의 독특함을 둘 다 잘 잡은 느낌이긴 한데 아주 살짝 머리까지만 가동이 됐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머리까지만 가동됐다면은 진짜 그 카봇 중에서도 프로포션, 가동률, 생김새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꽤나 명품이 될 뻔했는데 아쉽게도 머리까지만 계속 아쉽네요 진짜. 그래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와 재밌는 변신 기믹 덕분에 꽤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